고려시대 마지막 왕은 팩트로 보면 공양왕이 아니다. 위화도 회군은 1388년이니 조선건국인 1392년까지 아직 4년이 남았다. 이 4년 동안 우왕에서 창왕, 그리고 공양왕까지 왕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. 공양왕은 1392년 음력 7월 11일 폐위되었다. 그리고 이성계가 1392년 음력 7월 17일 왕위에 오르게 된다. 하지만 이때 국호는 고려였다. 1392년 11월 명나라에서 새 국호를 알려달라 하자 명의 국호를 선정하는 형식을 걷자. 1393년 2월부터 조선을 국호로 사용했다. 그래서 고려의 마지막 왕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성계이다.